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이 데이빗 메일만이 요거를 가지고 해서 뿅 날라요. 하늘을 날라가지고 자 서울시내를 날 때는 8분 안에 모든 곳에 나갑니다. 이거 지금 현재 3억이에요. 3억인데 렌트하면 500만 원이고 3억 자 이것을 조금 있으면 1억, 조금 있으면 8천만 원, 조금 있으면 몇 백만 원으로 자기가 내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자동차 사는 건 정말 힘들다. 현대 자동차 정말 힘들다. 자동차 소유에 정말 힘들다. 에어택시가 옵니다. 자 날라요, 그죠? 골든 이게 황금종은 사나이 1964년에 제임스 본드 영화에 최초로 날개를 들고 날리는 명산이 영화에 나왔는데 2017년에 두바이에서 좋아 날아도 좋아라고 승인을 해줬어요. 여기에 가장 앞서가는 게 우버 때죠. 우버 뭐 그다음 테라피지아 또 얘는 이제 드론이에요, 그죠? 드론 드론이 자동차로 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볼로허브는 2인승이에요. 주로 2인승이 많고요. 이제 4인승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 두바이 왕세자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첫째 에어택시를 나라도 좋아하고요. 키도 타봐요. 키도 타봐요. 물론. 이렇게 두바이가 빠른 속도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서 이항이 1억 2천 하다가 1억 하다가 뭐 몇 천만을 하다가 굉장히 싸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항. 중국제입니다. 중국제. 어디 가나 중국제. 1인승이다가, 그죠? 1인승이다가 이제 2인승까지 나오고 굉장히 많아요. 40여 개 회사가 지금 날려요. 개발하는 단계는 끝났고요. 날려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날리고 있어요. 연구한다 그래요. 연구한다. 자, 퍼퍼 에어버스 보세요. 위로 붙으면 비행기, 밑으로 붙으면 자동차예요. 이게 제일 비싸요. 퍼퍼 에어버스. 회사에서 만든 거고 2017년 3월 15일 날 오픈식을 하고 빡빡이를 올렸고 가장 그죠 6인승까지 나왔어요. 가장 의식트가 많은 게 여기에 릴리온 독일제입니다. 자 앞으로 저희는 만약에 16차선을 만든다고 하면은 요 빌딩 요 빌딩 요 빌딩 요 빌딩 다 무서워서 16차선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중으로 날리게 되면 30차선이죠. 10월 1차선 2차선 4차선 4차선 More Space in the Sky라고 해서 앞으로 사람들은 자동차를 날면 자동차를 탈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봐요. 날면 자동차. 왜?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날다가 가까이 오면 씩 비켜가지고 가고요. 오리다가 정착을 하겠어요. 지붕 위에 정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율자동차의 천지개벽.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율자동차는 알지만 자율자동차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몰라요. 여기에 무진장 많은 아이템이 있어요.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날아가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테슬라, 우버, 웨이모가 지금 1등한다. 포드나 뭐 복스바겐도 따라오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웨이모죠 이게. 구글이 맨 먼저 만들어서 웨이모. 지금 현재 1등하고 있는 게 웨이모고 2등이 우버고 3등이 테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럽의 거시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거부해요. 2030년에는 아예 시내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아예 생산을 못해가 밴을 시켜요. 여기 뭐죠? 밴, 디젤 카즈 바이 2025년부터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팔고 싶어도 유럽에서 못 팔아요. 2030년 되면은 거의 그래서 도심 한복판에 못 나오게 해요. 10시부터 6시까지 못 나오게 해요. 말이는 뭐 이렇게 다 변하고요. 자율주행 시대에 애플이 뛰어들어가지고 애플까지 그죠?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다 합니다. 지금 MS까지 자동차 산업에 다 뛰어들었어요. 디디 출신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애플이. 자율차가 바꾸는 세상 1번 자동차 소유의 종말이 옵니다. 지금 현재 우버 제가 타봤어요. 우버, 미국 가면은 처음에는 우버만 탔는데 우버 운전수를 물어봐요. 다 물어보니까 네 명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아요. 우버 돈 버는 거 80%를 자기가 가져가고 20%를 우버에다가 준대요. 그런데 자동차를 모으는 운전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싸지겠어요? 20%, 그죠? 20%로 아니면은 절반의 가격으로 택시를 타게 되면요. 이미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니까 12개의 어플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타다. 카카오밖에 없는데 아무튼 거기 가면은 뭐 바이드웨이도 있고요, 블라블라카도 있고요, 사이카도 있고, 우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 소유해 정말려고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 자동차 렌탈 업체가 된다. 그다음에 30대 팔다가 한 대밖에 못 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차는 미스터 김 태워주고 미스터 리 태워주고 24시간 계속 태워주고 떨어뜨리고
새로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애완동물용 자동차도 나오고 장애인 자동차, 고령인 자동차, 정치인용 자동차 나옵니다. 유세하기 좋게 그죠? 앞을 터놓고 막 이렇게. 자 앞으로 자동차 배터리 교환이 불필요해요. 여기 오늘 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이미 20년 쓸 수 있는 배터리가 나왔어요. 20년 쓸 수 있는 배터리, DAC라는 게 또 있고요.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자동차 사망 사고가 없어요. 자동차 수리, 자동차 사고 후에 수리 비용이 500조 원이 세이브가 돼요. 하지만 이제 지구 전체 소매상의 10%가 자동차 관련 회사들인데 가게들인데 앞으로 타이어 브레이크 카워시니 수리 공장이 주유소니 뭐 대부분 소멸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 보면은 백화점에 고객이 없어요. 백화점에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백화점에 안 가요. 전부 오다해요. 전부 주문해요. 전부 주문. 아 그렇게 해서 또 아까처럼 이 자동차가 무진장 싸지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 운전수가 80% 먹고 우버 회사가 20% 먹다가 운전수가 없어지면 굉장히 싸지죠. 그래서 이 무인차, 무인 택시, 무인 자율차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이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길가에서 그죠? 고구마 사요, 뭐 양파 싸게 사요 이렇게 하듯이 찾아가는 가게가 됩니다. 찾아가는 가게. 이거 먼저 시작해 뜯어볼 수 있어요. 자율차는 지금. 아무튼 자율차, 정부는요, 앞으로 세금이 50% 날라가요. 왜 이러냐면, 자율차, 뭐로 돈을 벌어요? 딱지 돼가지고 돈을 벌어요. 자동차 등록세로 돈을 벌어요. 이게 세금인데, 그게 없어져요. 없어지면은, 자동차 관련 세금 50%가 없어지면은, 국민연금도 위태위태하다. 어떻게 하느냐? AI, 인공지능 세금을 또 늘려야 돼요. 세금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앞으로, 땅값, 명동 땅값이 낮아져요. 왜 그러냐 하면, 왜 명동 땅값이 비싸지느냐 하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명동에 많은 사람들이 쪽쪽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중국 아이들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저기 장사 잘 되겠구나. 운전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죠? 땅값이 결정되는데, 내가 안 봐요. 내가 자율차는요, 안에 들어가져가지고 자기는 게임하거나 절대로 밖을 안 봐요. 그래서 여기가 강남인지 강북인지 명동인지를 몰라. 그리고 뭔가 마치를 찾아갈 때는 검색해서 찾아가요. 검색해 보지도 않고 내가 검색에 눌러놓으면 얘가 알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 그죠 전체의 위치를 전혀 앞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게 되면 땅값이 그죠 평준화가 일어나요. 거기에다가 LA 땅값 14%가 주차를 안 해요, 이제 자동차. 주차를 하는 게 그냥 24%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서울은요, 7.9% 정도의 주차장을 차지하는 사람이 대우 상승을 능가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앞으로 옛날에는 말을 타고요, 마구간도 있고요, 돌아다니면서 전부 말로 이동을 했지만 요즘에는 그저 정유라만 말을 소유해요, 정유라만. 마찬가지로 2030년이 되면 누가 자동차는 전부 취미로 부자가 굉장히 비싸져 자동차가 그걸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존 자동차 관련 일자리 25%가 사라지고요 자동차 보험사를 소멸하고요 가장 먼저 사라진 게 트럭 운전수, 택시 운전수들이 샥 사라져요 뭐처럼 전화 교환수 사라지듯이 아니면은 오라이 하던 그죠 버스 차장 아마시들처럼 사라져요 정부 로비 여기 자동차 면허증이 소멸하고 자동차 자동차 부서가 사라져요. 자동차 부서. 그게 건설교통부예요. 건설도 하향이고 사양산업이고 교통까지 사양산업이에요. 건설교통부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교통 위반 딱지가 소멸하고요. 경찰이 급감해요.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는 경찰이 80%가 교통순경이랍니다. 교통순경이 없어져요. 대신 술 마리아나 문을 닫고 안에서 내가 이 자율차가 내 집이니까 집안에서 술이나 마리아나를 사용할 증가할 수도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테크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을 전부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테크 기업이라고 그래요. 테크 컴퍼니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걸 가지고 IT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IT란 말 외국에서는 절대 안 쓰여 이제 IT 끝났어요. IT, ICT 끝나고 전부 인공지능으로 갔어요. AI 밑에 들어가 버렸어요. 빅데이터도 AI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테크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을 전부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동차 회사, 현대, 그 다음에 GM, 포드는 노조가 있어가지고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노조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년 걸리면 50년 걸리면 못해요. 그러나 테크 기업은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구글 뭐 테슬라도 있지만은 큰 회사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이 부서 자동차 부서가 없으니까 아무나 데리고 왔어. 그죠? CEO가 내일 시작이 하면 내일 시작이 아무도 반대할 놈이 없어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요. 모든 일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또 저 전 세계에서 최고 전문가를 데리고 와도 그냥 데리고 와서 일 시키면 되는데 포드나 현대자동차는 저 해외에서 최고 전문가 데리고 오면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그래요. 네. 내 일자리를 뺏어가니까 그죠? 제 일 못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테크 기업들이 그죠? 여기 보면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GPS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테크 기업들이 결국은 자동차 회사를 삼킬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삼성이 그죠? 3D 프린터를 하면 다 하시는 거고 이렇게 프린트하고 코드 프린트, 손가락 프린트, 뭐 얼굴 프린트. 자, 이거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원래 얼굴 프린트 하는데 얼굴 프린트 하는데 400만 원 들었어요. 초기에 8년 전에는 요즘에는 그래도 3만 9천 원에 얼굴 이렇게 판대요. 8만 9천 원에 이렇게. 자, 최근에 thatsmyface.com에 들어가 보시면 카트린 드너브 얼굴이 너무 많이 팔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명동에 카트린 드너브만 돌아다닌다. 이게 가면이거든요. 이 회사는 가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카트린 드너브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이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이죠. 몰라요. 사람이 가면 썼는지 진짜인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 가면을 얼굴에 붙이고 이 사람이죠. 자, 이 가면을 붙이고 나가요. 자, 요게 진짜 얼굴이 여기 가면입니다. 사람이 구분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싸시잖아요. 3만 5만 원대. 이제 월요일 얼굴, 화요일 얼굴, 수요일 얼굴. 카트린 드너브, 전지현, 김태희 얼굴을 쫙 갖다 놓고 아침에 그죠? 마누라 뭐 뒤집어 쓰고 나왔지 몰라. 못 잡아. 간첩 못 잡아. 그죠? 우리 어머니 80인데 20세 얼굴하고 나갔어. 그죠? 아무튼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맘만 보여드렸고 너무 많은 정보 제가 하루에 만 개 이상의 새로운 정보를 받고 제가 20개 기간에 한국 대표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거나 어디에 투자를 해서 뭘 어떻게 하고 싶거나 하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2030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문을 띄웠죠. 근데 언제 다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한 이야기는 전부 과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이미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 기술만 알려드렸어요. 나올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골고루 퍼져 있지 않아요. 한국에는 안 왔어요. 어느 나라는 빨리 왔어요. 이걸 지금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오늘부터 그 기술을 지금 잡아서 그죠? 아, 이 회사와 같이 연결시켜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시면 됩니다.